여기는 그 뭐 유영 기념 재단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못 봤는데 이건 최근에 생겼네요. 와, 조경도 잘 해놓고 이건 뭐 그 이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은 무료라고 하네요. 유영 재단이라고 무슨 그 기념 무슨 그 이게 재단을 만들어서 개인이 이 식물원도 있고 이 안에 이 식물원 안에 어마어마한 그 열대림 나무들이 있네요. 이 안에 그 이제 테이블 갖다 놓고 여기서 뭐 돌잔치 여러 가지 잔치 결혼 그 하는 것까지 다 무료로 장소를 해주고 음식은 이제 출장 뷔페로 시켜 먹고 제가 생각했던 딱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. 와,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이거. 야, 이 안에는 지금 뭔가 모르겠지만 이 안에는 무슨 그 유형재단 기념관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는 무슨 이렇게 매점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이 뒤쪽은 그 대청댐입니다. 대청댐. 와, 여기는 뭐 장독대가 있고 와, 여기가 얼마 전에도 없었는데 최근에 생겼다네요. 돈이 많은 어마어마한 사람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같은데 와, 이 안에 모든 시설은 무료 개방. 예. 와,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만드네. 여기는 그 직접 우리 콩으로 이렇게 해서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거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 같은데 와, 저 안에는 이따가 한번 들어가 보겠지만은 저기도 이 3층 정도 되는 3, 4층 되는 건물인데 저 안에도 뭐가 있는지 한번 이따가 한번 가볼게요. 이야, 정원 잘 만들어놨네요. 조성을 기가 막혔네. 임대도 뭐가 지금 공사 중인 것 같은데 저기 데크길이 있고 아, 이쪽으로 또 데크길이 있네. 쭉 걸어 다닐 수 있는. 여기서 지금 무슨 공사를 하는 중인 것 같은데. 아, 대단합니다. 이야. 그, 저쪽에 보이는 저 온실 속에는 이제 그 열대 야자나무를 외국에서 직접 가져왔다네. 물어보니까. 야자나무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데. 저 온실 안에 이제 그 야자나무 숲을 만들어 놓고 그 사이사이로 테이블을 놓고 거기를 이제 예식장 그런 대여를 해준다네요. 무료로 개방. 음식은 이제 뷔페로 출장 뷔페로 시켜 먹고 제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 하고 있네요. 오늘은 여기서 한번 구경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